네, 이건희 차장께서는 우리 한빛 원전 관련 섹터 좀 보고 계시네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요즘 원전 관련돼서 너무 핫한 모습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사실 한 3, 4개월 전부터 이미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좀 네. 들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기사화가 된 거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우리나라 한빛 원전 이제 6개 중에서 5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네. 얘기한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 뭐 그동안 못 움직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정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여전히 이제 4호기는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뭐 탈원전 정책을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 원전을 짓고 있는 거를 안 짓는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원전은 조금 더 추가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이 이제 탈원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뭐 미래 성장성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유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엔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만 이제 이걸 주도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탈원전을 이미 선언한 지 오래됐었고 그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제 폐쇄를 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폐기 처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자꾸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을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이제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보다는 원전 에너지 비율이 워낙 높은 나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 정책을 다시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탄소 배출도 생각보다 이제 원전이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유럽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기후 협약 그 이제 유엔에서 하는 이제 기후 협약이죠. 26번째로 하는 코브에서 뭐 영국 글래스코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 주요 의제가 아마 설정될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원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이슈들이 좀 없고 호재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COP26을 앞두고 좀 시장에서 좀 과하게 반응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워낙에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쉽사리 이제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지금 주목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좀 관련 테마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원자력 보면 뭐 크게 설계를 하는 데라든지 뭐 아니면 설치 뭐 그다음에 유지 보수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사실은 테마가 많다라기보다는 거의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전반을 좀 골고루 하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업체들이 원전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자력의 설계, 뭐 시공, 보수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회사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주였던 뭐 가장 피해가 컸던 회사 위주로 고르시는 게 오히려 더뭐 반등은 더 크게 나오지 않겠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탈원전 관련된 탄소 제로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 원전이 인정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COP26에서 그것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한번더 요동칠 수 있다, 빠질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프랑스를 제외한 뭐 여러 한 9개에서 뭐 많게는 11개 국가까지 이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 11월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테마다. 그럼 그전까지는 충분히 한번더 레이트 뭐더 주가는 조금 더 반응을 할수 있다 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좀 엮여 있다 싶으면 다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좀 확실한 종목들 짚어주시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하나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건 두산중공업을 보고 있고요. 네. 예, 두산중공업은 한때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전기술도 보고 있고요. 네. 한전 KPS까지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이제 설치라든지 시공 뭐 그 안에 있는 터빈까지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원전 수주가 한동안은 뭐 수주의 70%가 원전이었을 정도로 10년 전에는 네. 굉장히 좀 전성기를 가도했던 뭐 전성기 때 원전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회사고요.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 기술은 뭐 이제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세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그 뭐 원전이 나중에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향후에 결국엔 전력망 관련돼서 굉장히 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고 네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요 세 종목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두산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여전히 이제 1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의 거의 70%가 원전이었다는 거는 사실은 원전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원전에서 관련돼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좀 확장을 하다가 여러 사업을 손대다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두산중공업 연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2011년부터 내리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에 뭐 중대형주에 투자하면 이름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반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 이제 탈원전 관련돼서 최대 피해주로 더 얘기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네.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선 이유는 사실은 원전 때문에 돌아섰다기보다는 뭐 풍력이라든지 소형 원자로라든지 뭐 수소 가스 터빈 이런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까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두산 인프라코 매각이라든지 여러 일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두산중공업이 돈을 벌어도 은행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금융 비용이 좀 과다하게 나간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나서 사실은 금융 비용들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재무적인 건전성이 회복됐다는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지금은 뭐 원전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 모델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제가 뭐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좀 과하게 올랐지만 뭐 한 네.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부근에서는 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막 한 10 이제 원전이 채택된다라고 하면 뭐 신재생 뭐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된다라고 하면 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걸리는 선은 지금 항상 뭐 2만 7천 원 부근에 그래서 네. 지금 한 2만 지금 현재 가격 2만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요 물량들을 좀 소화한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는 좀 가볍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빠지면 만약에 2만 1천 원 정도 추세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원전에 대한 테마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본연의 가치 또한 지금 뭐 성장성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적들은 그러면 앞으로 좀 개선세가 전반적인 지금 우리 시장에서 피크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전력망 관련된 사업은 이제 향후에 꾸준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네.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고 1분기부터 사실은 이제
흑자로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의 성장성이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사실은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피크아웃과는 좀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그 한 중소한 중공업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망 사업을 할 때 뭐 두산중공업이 빠질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뭐 지금부터는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방향도 좀 보고 싶은 게 오늘 지금 외국인이 많이 지금 사고 있는데 기관도 또 연일 좀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늘 지금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에 대한 수급은 큰 손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뭐 외국인 수급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기관 수급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많이 사주고 있는 요즘 모습 보면 최근에 흐름 보면 뭐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투자는 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일 테니까 그래서 요쪽에서의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최근 보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길게 아니면 좀 수익률을 좀 요하는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요. 앞서 그냥 탑픽을 보신 건 두산중공업이지만 관련 종목으로 한전기술이나 한전KPS도 봐주셨는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KPS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저는 이제 뭐 전력망 관련돼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혁신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전력망 관련된 사업은 한전 예하에 있는 뭐 기업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KPS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미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서 한전이 좋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어떻게 전력망을 더 효율화 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지금 에너지란이라든지 여러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을 해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 결국에 이 회사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KPS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겠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 사두는 게 뭐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뭐 일부 포트는 가져가시는 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도급금융센터 매치증권입니다.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